오늘 다들 백신 맞고 왔어요? 네. 백신 2차 맞은 거잖아. 네, 2차. 맞습니다. 졸리도 맞았고. 네, 맞아요. 배우, did you take a vaccine? 예. When? Yesterday. Yesterday. 어제. How about Queen? 저는 일요일. 일요일 날 맞을 거야? 네.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아, 그러면 우리 다 맞고 나면 한 2주 더 지나야 되니까 12월 중순쯤.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 있어야 되잖아. 네. 네. 어디 가라고요? 어디 가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혼자 내가 놀러 가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그냥 그 우리 한번 그 여행 한번 가게. 아, 쭉쭉 크리스마스 자기. 어디 가요? 일요일이? 5일이 하면 20일 될 거예요. 5일. 그럼 20일. 크리스마스 25일. 23일부터 크리스마스? 예, 맞아요. 베트남 크리스마스 왜 이래? 25일은 아무것도 없고 23일하고 24일. 아, 24일이 중요해? 아, 그러면은 그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가야 되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은 괜찮아. 연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년이 정도 돼야만 갈 수 있네. 원남사우라 오, 어디? I don't know yet. Korean? No. Korea? 아니, 안전한 곳을 우리가 찾아봐야지. 예.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면 될 것 같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 예. 예, 중요한 결정. 중요해. Next year, we'll get married. 배우 get married? 예, yeah, but 지금 남자친구 없어. He get married? 저도 get married. 졸리도 한 번 더. 한 번 더 get married. 휘는? 한 번 더 get married.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휘도 곧 몇 자냐 될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아니 나는 농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예. 조금만 기다려봐봐. 예. 그리고 내가 그때 폰 사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폰 안 사도 될 것 같아. 예. 네. 괜찮아. 네. 각자 그 주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는 주기에 맞춰서 폰 사면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보너스를 주려고 보너스를 준비를 했어. 근데 퀸은 거기 안에 예. 조금 더 들었고 예, 알겠어요. 퀸,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퀸 있잖아. 이제부터 우리 정직원 됐으니까 이제 수습 끝났어. 이제 진짜 잘 같이 잘 일해 봐야 돼요. 알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내가 보너스를 주려고 했었잖아요. 보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워요. 만동짜리로 꽉 채워놨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만동짜리로. 아, 향 좋다. 만동. 와. 만동짜리야. 만동짜리. 향 좋아요. 야, 예. 향 자, 좋아요. 2천만 동 신었어. 보너스 2,000원. 오, 한 명당? 진짜? 감독 아, 진짜요? 진짜. 네, 조금 멍해, 조금 멍해. 저까죠. 어? 죽지 않았지. 오빠, 폰 안 사 괜찮아? 아, 안 사도 돼. 예! 날 번째! 저는 그 신용카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부분이 좋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고 싶을 때 사면 되고 just bonus.
그냥 보너스. 응, 근데 얘는 보너스 더 감각. 내년에 닮은 살 거예요. 내년에도. 아니야, 텔레비전. 제가 아파 텔레비전 broken 이거 텔레비전이. 텔레비전 산다고? 예. 밀람치. 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써도 돼. 그거 아니야. 휴대폰 사. 내가 남들은 못한다. 닮은 살. 닮은 살. 다음 텔레비전. 텔레비전 사고 나머지는 닮은 살 언니. 이거랑 이거 합쳐서 닮은 살 언니. 돈 없어요. 나 진짜 좋아. 열심히 일하면 예.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할 거죠? 예.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근데 사장님 보통 이거는 에이. 그 할라 무슨 10월 말에 아니면 12월 말에 줄 건지 아니면 그 설날 전에 주는 거예요.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설날 줄 설날에는 보너스 줄 거야. 예. 아니 진짜요? 이만큼 주는 건 아니고. 어 예. 아, 예, 예, 예. 또 주고요. 어 이거는 그냥. 올해 1월달부터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끝내려고 어. 제가 1년 됐어요 제가 응? 1년 됐지 솔이 1년 딱 1년 됐어 네 됐어 저는 초이에 초이에 와 대단하다 저는 초이에 오왔다 이거 와 벌써 오빠 니 초이에 꽤 나이 먹까요? 아니 이게 이나네 그래? 8개월 저는 8개월 와 진짜 벌써 그러니까 어. 5월부터 5월부터 어, 희는 5월부터 있고 졸리 만난 지도 오래된 것 같다 네 어디서 만났지? 거기는 저 영화 라이언 졸리는 라이언과 졸리의 나 처음 만나서 라이언 커피숍 라이언 커피숍 라이언 커피숍 Where are we meet? 호이안 호이안에 저는 여기 저는 여기 있냐서 뭐라 왔어요? 우리 간파이 we think we will buy 삼겹살 for you. Yeah. Present for the 사장님. 삼겹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회식 한번 해야 돼요. 그래도 회식. 예, 회식 한번 해야죠. 저녁에 언제가 좋을지 이번 주 내. 우리 사드릴게요. 네. 어, 사드릴게요. 내가 사드리는 거야? 네, 네. 우리 사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비싼 데 가도 돼?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명은 더 많이 먹으니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회식 한번 합시다 날짜 잡아요 저녁 시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월급을 주기 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원들이 촬영하고 있는 이제 각자의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좀 더 좋은 것을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촬영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의 이제 폰을 괜찮은 폰을 최신 폰으로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폰 하나에 거진 뭐 150만 원 넘게 2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3명에게 다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할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100만 원씩만 지원해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똑같이 300만 원을 쓰지만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자기 부담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도 뭐 영상의 퀄리티가 물론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더 잘 나오겠죠 저한테 고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프로로 촬영을 하라고 했더니 고프로는 얼굴이 이쁘게 안 나온다고 거의 촬영하는데 한번 써보서만 써보질 않더라고요. 휴대폰이 그래도 약간의 보정이나 이런 게 되어서 이쁘게 나온다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바꾸는 주기가 되어서 바꾸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려고 마음먹었던 그 보너스는 고민을 하다가 휴대폰을 사지 않는데도 100만 원씩 보너스를 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이왕 내가 마음속으로 주려고 하고 준비를 해놓은 돈이라서 그냥 한번 줘봤습니다. 반응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오늘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당황했어요. 좀 많이 좋아해줘야 되는데 나도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좋아해 주니까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준 보람도 있고. 아마 휴대폰을 사라고 100만 원씩 지원해 줬다면 자기들이 이제 더 많은 돈,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추가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됐을 텐데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고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100만 원 보너스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옛날에 졸리도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다음에 희도 삼성도 다니고 우리은행도 다녀서 월급이 상당히 센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100만 원 보너스를 한꺼번에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 베트남 동으로는 한 2천만 동 정도 되거든요. 제가 100만 원으로 준 게 아니라 2천만 동을 줬어요. 지금 환율로 하게 되면 한국의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돈의 가치가 약간 떨어져 있어서 주면서 또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 번씩은 그때그때 이제 뭐 수익이 조금 잘 나오거나 하게 되면 보너스를 조금씩 주려고 마음먹고 있고 주고 있었거든요. 보너스를 조금씩 주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돈을 잘 못 모읍니다. 수익이 좋거나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해서 이래 돈이 조금 모이게 되면 큰 보너스를 주는 게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조금 모았다가 큰 보너스를 주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는 걸 오늘 주면서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일도 좀 알아서 하고 제가 가이드라인만 딱 잡아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대견하기도 하고 상당히 흡족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이런 월급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월급을 제시하는 곳이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직을 안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운영을 잘 하고 또 보상을 조금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 일도 유튜브 일이지만 여기 있다 보면은 잘 아는 베트남 사람, 괜찮은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괜찮은 직원들은 뭐 원래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여기서 우리의 회사 멤버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방법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느낌이고 이때까지 해오면서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도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뭐 조그만한 사업을 해보긴 했지만은 그땐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한국 사람과 같이 일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또 시행착오도 해나가면서 고쳐나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제가 잘 결정을 하고 부담을 안 주고 그냥 저는 똑같은 돈을 쓰는 거지만 이렇게 보너스로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스스로 밥도 사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밥을 사겠다라고 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제가 돈을 쓰고 제가 샀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반응들 약간 당황할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저도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다른 시청자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른 유튜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거든요. 유튜브에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 저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상하게 높아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저만 높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봐주시고 좀 특별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쪽의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끔씩 얘기를 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좀 후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할 정도의 자금이 되는데 또 이제 개인분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후원을 안 해주시고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여기를 운영을 하고 회사 운영을 하고 하는데는 마이너스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안 내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도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보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